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더 깊은 신앙생활인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독교의 복음은 일반 학문이나 지식처럼 연구하고 실험한 결과로 깨닫게 되거나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성령의 감화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구속의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 단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단계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깊은 신앙생활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은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성경적인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 있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셨을 때 우리도 장사되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의 형벌까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며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옛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늘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가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시요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치료가 임하고 범사의 복이 넘치며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지방에서 올라오신 집사님 부부의 간증입니다. 부인이 자궁암에 걸려 몹시 고통 중에 있었는데 마침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실제로 부인을 치료해 주심으로 건강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령께서는 살리시는 영이시요
저 깊은 신앙생활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영이십니다. 이러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으며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천국형 사고의 믿음으로 아들을 선물로 받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찬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시인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영상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으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더 깊은 신앙, 더 깊은 은혜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다루는 한 상인은 그 진위를 가리는 확실한 방법으로 수중실험을 고안해냈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 속에서조차 그 빛이 찬란하게 비춰서 더 선명하게 보이지만 가짜 다이아몬드는 물 속에 들어가면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이 땅에 죄가 넘치고 문제가 클수록 더 굳은 믿음과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십시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